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그래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정철호. 그래서 사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워합니다. 그래서 못 잊겠습니다.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. 그래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. 그리하여서의 준말이기도 합니다. 또한 상대방이 다른 내용을 말하기를 재촉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수긍하지 않고 불만을 나타낼 때 하는 말입니다.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. 사랑에도 이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. 우리는 흔히 초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. 초심이란 처음에 먹은 마음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늘 초심을 잊어버립니다. 우리가 이별을 할 때 왜 우리가 사랑했는지,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. 죽기 살기로 덤비던 그 마음, 그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정철호. 그래서 사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워합니다. 그래서 못 잊겠습니다.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. 네, 오늘은 그래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